안녕하세요. 사이타마 하면 엄청난 파괴력과 무적의 방어력을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사이타마의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머리가 되기 전 사이타마의 과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원펀맨 1권의 번외편에서는 사이타마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학생인 사이타마는 Z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괴인 발생의 뉴스를 보면서 잠을 자는 바람에 숙제를 깜빡하고 맙니다. 다음날 사이타마는 방과 후 교무실로 호출받게 되는데 가는 길에 불량배인 찢어진 교복주에게 학교 건물 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돈을 가지고 있냐는 선배 말에 없거든 대머리라고 말하며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지만 교복도 찢어지고 200엔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괴인 돼지 저금톤이 등장하면서 사이타마의 200엔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사이타마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돼지 저금톤을 쫓아가지만 또다시 당하게 되죠. 이 당시에도 맷집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교무실로 불려간 사이타마는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늘 지기만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죠. 성인이 된 사이타마는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낙담한 사이타마는 돌아오는 길에 카니란테라는 괴인을 만나는데 하지만 카니란테는 사이타마의 눈이 나처럼 죽어있다고 하면서 동지라며 오늘은 못 본 척을 해준다며 그냥 가버리는데요. 다른 사냥감인 바로 턱이 갈라진 소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당하는 소년을 본 사이타마는 충동적으로 구하게 되는데 카니란테가 자고 있을 때 몸에 젖꼭지를 그렸다고 그것도 유성매직으로 이 손으로는 닦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사이타마는 어릴 적 악당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이후 괴인의 눈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부인 아고니의 손자로 어떤 남자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히어로 협회를 설립하게 되죠. 이후 사이타마는 히어로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10km 달리기,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침엔 바나나로 하루 3끼를 꾸준히 먹으며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며 정신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이타마가 훈련한 지 몇 개월 후 도시에는 괴인 문어 손톱 난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 청년은 왼쪽 얼굴에 부상을 당하게 되어 사이타마가 와서 구해주긴 하지만 사이타마도 상당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 부상은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이타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당 등을 물리치면서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허름한 빌라에서 지내고 있지만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운동복이 찢어지고 말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취미의 포목점 아저씨는 사이타마의 사정을 알고 무료로 운동복을 고쳐줍니다. 하지만 지역 갱단의 무시무시한 이자 때문에 가게를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이타마는 가게의 권리서를 되찾아 주겠다면서 갱단을 만나러 가죠. 사이타마의 뒷모습을 본 포목점 아저씨는 히로슈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후 사이타마는 자신의 이웃인 갱단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임대료 대신이라며 넘기게 되는데요.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을 다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이타마도 내쫓기게 됩니다. 다시 포목점에 들른 사이타마는 히로슈트를 받게 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슈트가 바로 이 포목점에서 받은 슈트죠. 아저씨 머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훈련 300일이 지날 때 사이타마의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땜빵도 보이게 되죠. 이때도 귀급 개인을 한 방에 처치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년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 사이타마는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리면서 무시무시한 힘을 얻게 되죠. 사이타마가 말한 강해지는 비법이 그렇게 하드한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이타마가 하루에도 수십 번은 괴인과 목숨을 건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이런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진짜 비결은 실전 경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